아니 그렇잖아도 저 효리 씨하고 얼마 전에 이제 상순 씨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통화를 했는데 오빠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상순 오빠만 나오라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예 그게 나을 거야. 이번엔 상순이 혼자 나오는 게 나을 거야 그랬더니 아 내가 같이 가서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에 안 나오더라도 근처에 가면 안 돼? 막 그러더라고. 저희가 저 뒤에 앉아있겠다. 그러니까 어. 제가 그래서 아 내가 지켜보겠다.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. 맞죠? 오히려 좀 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. 맞죠? 장단점이 있겠죠. 그렇죠. 네. 네.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결국엔 볼 거잖아요. 결국엔 다 지켜보고 있을 거고 제가 이 말을 잘해야 돼. 아 재밌다. 우리 상순 씨 얘기를 좀 돌아보자면 데뷔 24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이에요? 그렇죠. 제 이름으로 제가 전면에 나서서 노래까지 하고 이런 건 사실 처음이에요. 야 타이틀곡 제목이 너와 너의. 예. 이게 어떤 그 내용입니까 노래가? 약간 헤어진 어떤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너와 너의 고양이도 너와 너의 누군가가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.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겨우 그러려니 할 수 있게 됐어. 우리 사실 그 상순 씨가 작년에 싹쓸이에 다시 바닷가 이건 뭐 사실 히트 작곡가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 막 음원 1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축하한다고 문자를 했더니 예, 매시간 음원 차트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고. 예,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. 요즘에 한 5시 반 6시쯤 일어나거든요. 예. 일어나자마자 이제 보는 거예요 음원 차트를. 어디 보자. 제가 막 혼자서 쓴 곡 그리고 또 효리가 또 쓴 가사. 우리 그렇죠. 우리 가족이 쓴 의미가 네, 그런 게 1위에 올라가지고 막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? 너무 신기했어 진짜. 아니 그 제가 봤는데 최근 스케치북에서 그 다시 여기 바닷가를 좀 부르셨어요? 예, 그거를 이제 솔로로 부르셨어요, 솔로로. 아니, 자기 혼자 부르더라고. 네. 기타를 메고 와가지고 덤덤하게 부르셨어요. 예, 덤덤하게 부르더라고요.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. 내세울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. 제가 뭐 아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 어쿠스틱 버전도 상순 씨가 혼자서 이렇게 아니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국민 남편 탑3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결혼 잘한 남자 신이 내린 상팔자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여기에 또 요즘 그 떠오르시는 분이 장항준 감독님이에요. 아, 네네네. 예. 그렇죠. 어저께도 장항준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, 야, 재석아, 사람들이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줄 알아. 아니잖아요. 형 바쁘시잖아. 나도 바쁘지.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.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. 솔직히 말하면,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예전에 느꼈을 때는, 그냥 형님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셔서 그냥 기타 좀 치시다가 고양이 좀 만지고 오빠! 어? 오빠! 어? 오빠! 식사하시고 기타 치시고 휘파람 좀 부시다가 휘파람 좀 부시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효리야 뭐 나 잠깐 뭐 좀 뭐 살짝만 융통 좀 가능할까? 이제 뭐 잠깐 뭐 쓱 쓰고 아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오해잖아요 오해니까 오해죠. 근데 거의 비슷해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거의 비슷해요. 아 그래요?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밥을 제가 항상 요리 밥을 차려주고 차도 내려주고 아 예. 그 중간에 뭐 빨래할 거 있으면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예. 근데 또 실제로 상순 씨가 일이 많아요. 본인 일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지. 그 사이 사이에 틈날 때마다 이제 하는 거죠. 그렇죠. 음악도 하고 뭐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. 되게 바빠요. 네. 그리고 네. 효리한테 올 연락도 다 상순이한테 연락해요. 아, 그분 진짜 막 바쁘시네요. 장모님도 저한테 연락해, 장인어른도 연락해, 뭐 우리 부모님 당연히 저한테 연락하죠. 네?
거의 그 제주도에 있는 지금 효리 통신원이에요. 아. 효리의 근황을 야 향수 상순아 효리 어때? 지금 그런 얘기 해도 괜찮을까? 지금 괜찮아. 지금 전화하세요. 상순아 효리 지금 기분 어때? 괜찮아? 아 형 지금 뭐 기분 좋아요. 아 그래? 그러면 한번 지금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. 네. 효리 통신원. 여보세요. 상순아 뭐해? 뭐하긴 뭐해? 아우 잠깐. 아우 잠깐. 아니야 또. 야. 어 깜짝이야. 너 왜 스피커폰으로 자꾸 봐 너 야 나 무슨 스피커폰이야? 어 진짜 놀랐다. 아 나 진짜 깜짝 놀래. 아 나 형이 놀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야, 아 얘 진짜 웃기네. 너 요즘 왜 내가 전화 자꾸 스피커폰으로 봐도. 우리 안녕. 스피커폰 아니에요. 아 스피커폰 아니야. 아, 예. 다행이다 다행이다. 아유, 깜짝 놀래. 우리 상순 씨가 결혼한 지가 벌써 9년 차예요, 그죠? 이제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부러움도 그렇지만 이제 네. 시기 질투와 어, 그렇죠 그렇죠 아, 어떤 시기 질투가 좀 있었습니까? 효리 팬들은 정말 저를 저 뭐냐 저런 점수 어?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우리 효리 언니를 어? 우리 효리 누나를 왜 듣보잡 어? 듣보잡 본인이 아니 근데 뭐 아 정말 그런 그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. 아니 그 당시에는 사실 왜냐면 너무 생뚱맞으니까. 맞아요. 주위 분들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. 논란. 어. 네. 종신형도 뭐 너 효리랑 뭐 이런 반응. 효리네 민박으로 우리 생활을 좀 보기 전까지는 구박을 저도 받았죠. 네. 두 분을 정재영 씨가 소개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재영이 형이 갑자기 뭐 밥 먹는 자리에 와라 그래서 갔더니 효리가 있었어요. 어. 뭐 그때는 뭐 그냥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제가 이제 태워서 이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데려다 주는데 이제 정말 그날 뽑은 차였어요 제가. 아 새 차였어. 아 차 샀으니까 드라이브 한번 해야겠다고 가고 있는데 재영이 형이 전화 와서 그냥 간 거예요. 어. 비닐 다 비닐이죠. 아 비닐을 안 뜯었구나. 아니죠. 그래서 그치 그 좀 효리가 그걸 보더니 차 안에서 어머 비닐도 안 뜨셨어요? 아, 비닐도 안 뜯고 뭐 차 되게 아끼시나 봐요. 그게 붙어야지. 그래, 저는, 그치 그게 붙어야지. 전 아유 네 이렇게. 그랬죠. 제가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어, 이 효리를 내가 어떻게 봤나. 재영이 형도 참 웃겨. 그리고 효리도 사실은 그때는 뭐야 이 남자 뭐. 어. 아 그럼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어요 그때는? 네, 전화번호도 몰랐죠. 네. 아 그냥 집에만 데려다 주시고. 아. 그러고 이제 1년인가 이제 있다가 재영이 형이 공연을 했어요. 네. 그때는 전화번호를 받았었죠. 아, 그때는. 네. 전화를 받고 뭐 잘 들어가셨어요. 어. 뭐 또 이제 예의 있게. 어, 했어요. 네, 했어요. 근데 이제 역시나 답은 안 오더라고요. 문자를 보내면은. 아,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지? 뭐 이러다가 한 1년이 또 이제 지났어요. 야, 1년 넘게. 아, 우리가 아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예요. 정재영 씨 때문에 우연히 만났다.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남을 네. 가졌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텀이 있었네요. 네. 제가 그 당시에 옥탑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. 그 전부터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강아지를 좀 키우고 싶다. 개를 너무 좋아해서. 근데 이왕 강아지를 키우면은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강아지를 데려와서 내가 좀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재영이 형한테 형 얘기했어요. 뭐 유기견 좀 키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재영이 형 아 그럼 효리가 그건 전문이지. 아 네.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다시 연결이 또 된 거예요. 네, 효리한테 그러니까 효리가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한번 보러 가세요. 뭐 사진도 막 보내주고 그게 이제 지금 키우는 구하나라는 큰 진돗개. 아. 네.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였어요. 그때 요만했는데 데려왔어요. 막 키우기 시작했을 무렵 효리가 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. 유기견 관련한 어떤 모금을 하는 그런 기획이 있는데 오빠 곡 좀 써줄 수 있겠냐고 해서 효리가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. 옥탑방에. 녹음하기 며칠 전에 제가 또 자전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. 어휴. 네, 내 팔 부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반찬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
막 집이 지저분하고 막 청소를 막 하는 거야. 막 이효리가 이제 왔는데 형이 왜 그래? 하지 마. 오빠 팔 아프잖아. 팔 아파서 못 하잖아요. 막 이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마음이 막 심쿵. 야 이게 야. 그 마더 효례사가 갑자기 그 걸레질하는 손을 상수 씨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. 내가 원한 마음은 정말 그랬죠. 아,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. 설레였을까? 왜냐면은 그때도 이효리였거든요. 당연하죠.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. 아, 지금도 이효리죠. 아, 효리가 내 집에 와서 걸레질을 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이죠. 예. 이걸 어떻게 와 이거는 뭔가 효리를 달리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.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녹음을 하면서 효리는 순심이를 데려오고 저는 이제 구하나를 데려오고 같이 한강 둔치에 가서 막 산책 시키다가 놀다가. 어떻게 보면 좀 두 분을 이어준 게 또 정재용 씨 수도 있지만 구하나요? 구하나네. 구하나라는 이름도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내 평생 반려자를 구하나? 마지막 우리 만났던 그 눈부시던 날. 효리 씨의 이상형이 이해심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다. 야 근데 이거 그러실 것 지나서 알았지만 진짜 상순 씨가 여기 딱 아니에요? 예?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좀 그럴 때도 있어요. 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저러지?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도 가만히 내비두면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, 효리는.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어요. 왜냐면 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든지 뭐 시작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딱 자기가 잘 정리를 하고 뭐 이게 그걸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데 궁금한 게 그 기타를 처음 시작을 하신 게 취미로 하시게 된 거예요?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헬메탈 음악에 빠졌었고요. 오지 오스본 뭐 막 머리 길고 막 이러면서 헬메탈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좋더라고요. 예. 저희 청소년기에 좀 메탈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. 맞아요. 락이. 주다스 프리스트, 아~ 디오 뭐 이런 걸 즐겨 듣고 있는데 큰 형이 일렉 기타를 하나 사왔더라고요. 번개 모양으로 된 기타였어. 거의 뭐 안 치고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 형 방구석에 있던 기타가 아~ 딱 보이는 거죠. 난 기타다. 한국의 락을 내가 점령해야겠다. 아, 정말. 예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상순이의 꿈은 한국의 락 점령이었군요. 그렇죠. 늙어서까지 머리를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센 음악을 하는 기타리스트가 돼야겠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. 가수로 데뷔를 했잖아요. 이게 언제 데뷔를 한 거죠? 근데 제대하고 98년도?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다 2006년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어요. 아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사실 보통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락하면은 영국이나 아니면은 또 미국, 네덜란드를 왜 선택을 하셨어요?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재즈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블루스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음악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암스테르담 컨서바토리. 이야 여기 한 몇 년을 가 있었습니까? 그 처음에 유트렉이라는 네덜란드의 조그만 도시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2년을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죠. 네덜란드라는 곳은 사실 히딩크 감독님 맞아요. 때문에 저희가 뭐 축구 또 굉장히 잘하고 풍차의 나라, 풍차의 나라, 튤립의 나라, 튤립의 나라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잘 몰라.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?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. 구 한 두 개 정도? 진짜? 네.
작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운하가 도시 곳곳에 그렇다면서요. 쫙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 도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야, 그래서 잘하겠다. 지금 이때가 가장 날씨가 좋은 그래서 튤립 축제하고 그런 데가 막 튤립 많고 뭐 운하 같은 데는 사람들이 배를 빌려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냥 근데 그 운하가 너무 궁금하네요. 그 운하 옆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거기서 뭐 그냥 저녁에 걸어가다가 앉아가지고 뭐 맥주도 마시고 이게 너무 낭만적이에요. 아 요즘 같은 때 특히 막 네덜란드 진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, 지금. 거의 그 지금 제가 보기엔 네덜란드 홍보대사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. 진짜요 진짜. 히딩크 감독님 이후에 나에게 이렇게 네덜란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사람 처음이야. 걸어서 상순 속으로 오늘 네, 네덜란드 이야기예요. 그 도시가 너무 좋아서 효리랑 만난 이후에도 되게 자주 갔어요. 아 네덜란드.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. 왜냐면은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안 가는 이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. 너무 좋겠다. 이게 또 좋네. 그래서 효리는 가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. 그리고 뭐 먹고 싶어? 그럼 오빠 나 이거 오늘 이거 먹고 싶어? 그럼 그거 맛집은 저기야. 뭐 이런. 아, 걸어서 상순 속으로 맞네. 아침 7시여 오늘도 찾아 뭐 빈티지 가게 뭐 어딨어? 그러면 빈티지 가게 쫙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3년을 타 구석구석을 네. 완전 더 점수를 따시겠어 네. 힘차게 페달을 밟고 제가 좋아하는 뭐 이태리 음식점 그대로 거기 가면 또 그 주인도 딱 보면 오, 너 이렇게 기억을 또 해요. 아, 진짜요? 카드 자주 갔으니까. 정말 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였어요. 길거리에서 손잡고 돌아다니고 뭐. 야, 여기 가고 싶으면 가.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.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